이두 팀이 말이죠. 아, 진짜 한 1승씩을 일단 나눠 가지면서 큰 차이를 이제 만들지는 사실 네. 알았어요. 근데 첫 경기에서는 이제 김도영 선수의 2런포를 필두로 정말 대승을 거뒀던 기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 차를 보면 원래 이제 후반에 기아를 보는 점수 차예요. 기아가 점수 날 때는 기아 팬이라면 나눠서 놔라 할 정도로 정말 폭발적이게 10점, 11점은 금방 냈다가 또 안 풀릴 때는 2, 3점도 제대로 못 내는 약간 그런 약간 기복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첫 경기도 정말 어떻게 보면 저게 기아의 공격력이거든요. 폭발을 해서 이기고 2차전까지 깔끔하게 이겼으면 좋았는데 정말로 1차전은 기아의 완승이었죠. 그러니까 뭐 고종욱, 이우성, 김도영부터 시작해서 박찬호까지 또제 몫을 해주면서 한우희 선수 쉽게 이겼죠. 잘했고요. 맞아요. 너무나 기분 좋은 경기를 펼쳤는데 사실은 중요한 건 2차전인 것 같아요. 2차전 이제 뭐 패배도 패배고요. 박찬호 선수가 부상을 또. 지금 정말로 제가 가장 중요한 선수를 항상 박찬호 선수를 원래 뽑는 이유가 박찬호 선수가 약간 키맨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또 앞에 경기 멀티히트 예. 했잖아요. 잘해줬는데 또. 그러니까 이게 박찬호 선수가 원래 하는 어떤 성적을 보면 그냥 홈런 단순한 안타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할 때 경기를 풀어주는 역할. 유격수에서 수비, 주루, 안타, 가끔 장타, 타점 이 5개를 골고루 해주는 게 그게 이제 약간 경기를 풀어주는 선수거든요. 네. 홈런을 치는 선수는 홈런이 안 나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한 5툴 선수들, 한 4툴, 5툴 되는 선수들은 정말 다양하게 이게 안 되면 저걸로 풀어주고 저게 안 되면 이게, 달려도 예. 주고, 네, 안 맞아요. 맞으면 데드볼 포볼 나가서 도루를 하면 되거든요. 사실 달리는 건 슬럼프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뭐또 감각이 돌아오면 2, 3안타 치면서 또 팀을 살려주고 수비도 또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이 있어서인지 진짜 기아는 박찬호 선수가 없으면 연패 시작이다. 그 전에 연패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뭐 우천 비가 또 오면서 분위기도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진짜 빈자리가 엄청 크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 빈자리가 더큰 이유가 그 앞에 또 나성범 최영우 선수도 그렇게 됐으니까 와 기아는 진짜 무조건 총력전 다 해야 되는 매경기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감독의 전술도 그래 보이고요. 예. 실제로 막 바꿔주는 것들, 작전 쓰는 것들 보면 정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경기들인데 거기에 선수들이 이렇게 잃어가니까 너무 진짜 힘들긴 할것 같아요. 물론 뭐 최영우 선수의 부상은 너무 뜻밖이었고요. 나성범 선수는 어차피 이제 부상을 안고 돌아서 너무 폭발적이게 했는 점도 있지만 야, 이 박찬호 선수까지 하면 정말 주축 선수 3명이 지금 빠지는 거잖아요. 또 그렇죠. 가장 중요한 시점에. 예,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정말 분쇄골절이란 거는 말 그대로 원래 약간 안고 있었잖아요. 박찬호 선수가 아픈 게 이제 안고 계속 뛰었는데 그게 이제 무리가 가면서 조금 더 여러 조각으로 나눠진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더뭐 정밀 검사를 해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박찬호 선수 내가 봤을 때는 부상 안고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요? 예. 그쪽에서 이제 시즌아웃을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 근데 뭐, 모르겠어. 제가 선수 입장에서 지금 경기 몇개안 남았잖아요. 이제 부상 여부입니다. 이게 진단이 아니라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예, 진단은 시즌 아웃 그래도 본인이 지금은 시즌 초가 아니라 뭐 10게임, 5게임, 6게임은 안고 뛸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또 해요. 직접 선수도 예, 해보셨으니까. 저도 사실 안고 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는 무조건 수술, 무조건 이건 아웃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지에서 조금 안고 뛸 만한 상황이 또될 수도 있어요. 그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단정 짓지 말고, 예, 뭐 전체적으로 아웃이라고 해도 스텝과 또 본인의 의중 그리고 뭐 의사 선생님과 대화를 통해서 진단하고 다른 또 결과가 나오는 게 운동 선수들의 몸이니까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직 뭐 정확하게 나온 건 없네요. 저도 예. 찾아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고, KT 얘기 안 한다고 하시는데, 저희 기아 얘기도 안 해요. 박찬호 선수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저희 뭐, 기아 얘기하는 것도 아니어서. 아니, 왜냐면 댓글에 그 박찬호 선수 얘기가 오프닝 때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부상이나, 그리고 이제 순위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더클 수밖에 뭐 없으니까. KT는 뭐 2위 확정이 됐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기아가 6위에서 정말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벼랑 끝에 선 사람들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낫잖아요. 좀 안전하게 있는 사람 얘기보다 얘가 정말 벼랑 끝에서 떨어질까 올라올까라는 얘기가 더 풍부하기 때문에 스토리가 지금 네. 기아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그중에 또 한 명이 또 부상을 입고 샵을 나올 수 있냐 마냐기 때문에 조금 좀 말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직 2위 확정까지는 모르겠는데 게임차가 나요. 2, 3위는 솔직하게 네. 나서 이 3, 4, 5, 6위에 좀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6위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뭐 NC가 추락하면서 사실 기아 KT는 어지부리로 어부지리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KT와 NC 싸움도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봤는데 갑자기 지금 NC가 너무 추락을 하면서 이제. KT가 약간 숨을 돌리죠. KT도 지금 굉장히 승패가 마진이 좋진 않는데 맞아, 최근에 맞아. 예. 그래서 NC가 이렇게 연패할 줄 알았나 그렇죠. 이렇게 나오시는 게 근데 KT는 이제 2차전 이걸로 이제 연패 예. 끊어낸 거고 또 뭐 기아에서는 그래 소크라테스 선수가 저는 이제 처음으로 20홈런 달성을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진짜 경기 결과랑 상관없이 더블헤더 1, 2차전은 어차피 1승씩 나눠 가졌으니까 경기 결과랑 상관없이 박찬호 선수의 부상이 진짜 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소크라테스 선수도 이제 초반에 좀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이 꾸준함을 보여준다면 내년에도 또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도 1년 더 재계약할 수 있는 여지를 초반에 같았으면 좀 뭐 빼야 되나 넣어야 되나 굉장히 고민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외국인 타자들은 또 장타력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장타력 보고 오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20개 정도는 예. 일단 그 기준을 일단 하나 했다. 예. 하나 예. 했다. 하나 했기 때문에 또 소크라테스는 지금 여러 부상 선수가 많을 때 꿋꿋하게 1년을 버텨준 선수이기 때문에 맞아요. 소크라테스도 굉장히 내년도 좀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산체스 선수도 맞아 잘해줬죠. 8이닝 네. 3실점 잘해줬고 완투패를 하게 된 거죠. 박찬호 선수가 진짜 커요. 이 경기는 뭐 다른 건 모르겠고 5일날 이제 오늘인 거죠. 네. 정밀검진 아직 제가 재검진 결과가 있는가 한번 봤는데 아직 나온 것 같진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빠지진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워낙 부상이 심한 느낌이다 보니까 다들 얘기를 하시는 게 시즌 아웃 얘기를 하시는데 또 위원님은 이제 선수 입장에서 포기하고 싶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네. 팀이 이렇게 오강 가냐 마냐의 기로인데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부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어느 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글럽 하는 소리면 대수비를 할 수도 있고 아, 예, 그 뭐 대수비도 있으니까 예, 그 대주자도 있고 아, 뭐 대주자, 사실은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으로 좀 유지하면서 타격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부위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조금 뭐 박찬호 선수의 원래 어떤 팀의 어떤 리더적인 역할 그리고 본인의 멘탈 여러 가지 봤을 때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왼쪽 척골 분쇄 골절인데 전 사실 이 왼쪽이요. 척골 분쇄 골절이라는데 아, 요즘은 뭐 이게 너무 이게 많은 병명들이 나와서 저도 구창모 선수도 그래 피로 골절이라서 피로하면 골절이 되나 예전이면 뭐 골절이면 골절 뭐 금이면 금 어려워 금 같냐 부러졌냐 뭐 척골이 어디 저랑 통하셨어요 맑은 고객님 제가 척골이 뭔지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고 있거든요. 아래팔을 구성하는 두 개의 뼈 중에 안쪽에 있는 뼈래요. 네, 아래팔을 구성하는 두 개의 뼈 중에 하나. 그러니까 팔 쪽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팔 쪽에 문제고 뭐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아 손목 골절이구나 척골이라는 게 여기는 그렇죠. 정말 이 박찬호 선수가 주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손 떨리는 것도 보이고 타격 불가. 근데 이제 타격 불가 가면 2주 진단 나왔다는 얘기도 해주시네요. 타격 불가면 뭐 그래도 대수비 대주자 네. 이런 거라도 할 선수 아닐까 얘기를 하시는데 왼쪽 손목이면 타격이 좀 쉽지 않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왼손이 리드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오른손이면 약간 손을 놓으면서 칠 수 있는데 왼손은 리드 팔이기 때문에 좀 타격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가 다 이건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종국 감독이랑 이제 박찬호 선수만 아는 거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저는 이 얘기도 너무 좋았어요. 약간 이 얘기 딱 들으니까 다 진짜 선수들은 그런 의지를 네. 더 가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주자만 가능해. 골든글러브다. 맞아, 올해 진짜 잘했는데 사실 박찬호 선수가. 네, 맞습니다. 올해 진짜 잘했는데 2주 진단 저는 근데 이제 기사상으로 보이는 건 없고요. 이제 댓글에서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뭐 의사는 아니지만 제가 정말 부상을 많이 입어본 그렇죠, 그렇죠. 상황으로
사실 뼈가 골절되면 2주 더 나옵니다. 사실은 2주 진단 나오는 골절인데. 예,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골절인데. 뭐 저희는 예전에 이제 금갔냐 부러졌냐 인대가 늘어났냐 끊어졌냐 사람인데 끊어지거나 부러지면 못 움직입니다. 그거는 무조건 4~5주예요. 무조건 그렇죠, 4~5주고 2주는 약간 피로성이나 약간 금이 갔거나 약간 금도 아니에요. 약간 2주 진단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완전히 다 박살나지는 않았거든요. 기분 6주. 예.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정확한 정보가 있는 건 아니라서 이 얘기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박찬호 선수가 오늘 재검진 결과 부디 나왔으면 좋겠고 진짜 그 의지를 가지는 모습이 예. 보인다면 저는 와, 그 부분 또한 또 하나의 감동이 되고 또 이제 순위 싸움에서도 다른 선수들도 거기에 그렇죠. 메시지 받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박찬호 선수는 원래 리더기 때문에 대주자가 아니더라도 끝까지 그라운드를 난 지킬 거라는 생각은 좀 의지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 뭐 제가 아예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따라다니면서 팁벌이라도 올려주겠다. 맞아 맞아. 제가 이런, 말한 게 저런 거. 예, 이렇게 진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뭉칠 수 예, 있을 예. 것 같고 막 그런 선수도 있잖아요. 그 안 던져도 배팅볼 던져주고 예, 맞아 팁벌 이렇게 올려주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